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굽네 치킨의 신메뉴 맵단짠 치킨 먹어보겠습니다. 르세라핌 분들이 광고를 찍었는데 그 광고를 보니까 비주얼이 뿌링클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심지어 같이 주는 요블링이라는 소스도 비주얼이 뿌링 소스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뿌링클 가격이 3,000원 오른 걸 기회 삼아서 비슷한 메뉴를 출시한 건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얼른 주문해봤습니다. 어? 너는 누구니? 이 비주얼이 광고랑 좀 많이 다른 것 같은데요? 광고에서는 뿌링클처럼 뭔가 노랑노랑한 것 같았는데 실물은 강력한 주황색입니다. 그리고 닭다리도 뭔가 동글동글했는데 실물은 넓적하네요. 이거 뭐 거의 스노우 필터 씌우기 전후 같은 느낌인데 닭다리 크기도 르세라핀 분들이 들고 있는 건 거의 뭐 얼굴 크기만 했거든요? 근데 제가 들고 있으니까 네, 이거는 얼굴 크기 차이인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삭한 소리를 담당할 맵단짠 칩도 함께 주는데요. 저는 칼로리가 눈에 확 띄더라고요. 192칼로리입니다. 갑자기 뿌려먹기 두려워지는데요. 한편으로는 칼로리가 높으니까 엄청 맛있는 거 아니야?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요블링 소스도 성분을 살펴보니까 마요네즈랑 계란 노른자가 메인이더라고요. 그리고 비주얼도 뿌링 소스와는 다르게 거뭇거뭇한 게 같이 섞여있네요. 근데 왜 이름이 요블링 소스가 됐지? 뭐 먹어보면 알겠죠? 치킨도 그렇고 소스도 그렇고 실제로 보니까 뿌링클과는 완전 다른 맛일 것 같다는 느낌이 확 드는데요. 그러면 어떤 맛일지 얼른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닭다리 먼저. 이게 어떤 맛이냐면요, 매콤한데 달콤해, 달콤한데 짭짤해, 짭짤한데 매콤하지 않나요? 약간 이런 맛이네 진짜. 그래서 이름이 맵단짠인데 제가 느끼기에는 짠맵단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단맛은 조금 낮은 편이고 매운맛이랑 그 짭짤한 맛이 좀 더 포인트 되게 확 올라오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가루 한번 뿌려가지고 제대로 먹어볼게요. 이건 듬뿍 뿌려 먹으니까 짠 맵단 이런 느낌인데요. 이거 진짜 나초칩 맛이고 약간 할라피뇨 향도 나고 약간 고추스러운 그런 향도 나는 조금 많이 매운 나초칩. 그래서 아까 저는 이제 너무 많이 뿌린 것 같고 처음 뿌려져 있는 한 요 정도가 그 감칠맛을 딱 주면서 맛있게 딱 먹을 수 있는 적정선인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완전 정석으로 먹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거의. 저는 이 요블링 소스를 처음 먹어보고 요상한 맛이어서 요블링 소스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칩을 듬뿍 뿌려서 같이 먹으니까 아까 짠 맵단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짠을 크리미한 짠 맵단 약간 이렇게 딱 잡아줘가지고 괜찮은데요? 오, 일단 저는 맛있습니다. 맛있네. 계속 먹게 되네 이거. 좀 더 심플하게 정리하면 약간 자극적인 맛이 두 배가 된 고추바사삭 같은 느낌입니다. 정확한데? 아니, 소스를 벌써 이렇게 다 먹어가는데? 너무 적게 주는 거 아니야? 그냥 마요네즈 한번 뿌려서 먹어볼까요? 확실히 알겠다. 마요네즈도 맛이 있거든요. 근데 얘가 한 1.5배 더 고소한 맛이 들어가 있어요. 만족이 안 된다. 진짜 아까 처음에 뚜껑에 있는 거 살짝 맛봤을 때는 저 뭐냐 도대체 이랬는데 이제 없어서 안 될 존재가 돼버렸네. 요상한 소스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굽네 치킨의 맵단짠 치킨 먹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드셔보시고 어떠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아, 이 신메뉴도 또 홍사운드가 먹어주면 너무 좋을 것 같다 하시는 메뉴가 있으면 네, 또 댓글로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아니 얘는 뭐 어디가 뼈인지 안 보여가지고 다음엔 꼭 순살시켜 먹어야지.